한 번은 되게 쉬웠어. 봐봐, during the lesson, 언제 동안? 그 수업하는 동안 학생들은 were seated. 앉게? 된 거죠. 착석 기계 시켜준 거지. 타이틀이 어떻게? 좁게. 좁게. packed. 근데 PP가 또 나왔죠? 사실상 여기서 끝나는 게 뒤에 이제 또 나왔다라는 거는? being이 생략됐겠지. 그럼 무슨 구문을 할 수 있어? 그치. being packed. pack이 뭐야? 싸다. 그치, 막 쌓여지면서요. In their, 어디에 쌓여졌대? 그들의 allotted, 할당된 skills. 어디에? 사각형. 네모예요. For the duration of the period. 그 기간의 지속시간 동안에. 됐어? 그 수업을 하는 지속시간 동안 할당된 네모에 애들이 다 이제 꽉꽉꽉꽉 쌓여졌대. 됐어? 쉴 수밖에 없는 이유 뭔지 알아요, 나? 일단 그 수업이 뭔지가 나와야 돼. 그치? Yes. 오케이? 이거 나올 때까지 일단 쭉 가면 돼. 별거 없어요, 그런 정보가 줄만한 게. 그리고 수업을 하는 동안 왜 저기에 앉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전에 나오겠니, 뒤에 나오겠니? 어? 전에 얘기를 해주고 저렇게 했을까? 전에 나올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읽어봅시다. 좀 쉬워요. 잘 봤네, 얘들아. 이 문제 보면은 뭔가 수업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래? 문장이 시작 있습니다. 최저하의 수준의 감정이 있대요. 어떤 감정? That is necessary. 필수적. 필수적인. 뭘 위해? Increased learning. 배움의 증가. 증가된 배움. 학습 증진을 말하는 거겠죠? 학습 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감정에 최적화된 수준이 있대요. 되게 추상적이고 뭔가 개념적인 내용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내가 딱 알면 되는 게 이런 글 방식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예시요. 그치, 예시를 던져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럼 이 윗내용은 지금 예시에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면은 개념적 설명에 대한 것 같아? 개념적 설명. 그 수업 동안에 학생들이 그렇게 메모에 앉아졌다 이런 얘긴데? 예시에 대한 거겠죠. 됐어? 그래서 좀 감정 얘기하고자. 오케이?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감정의 수준이 있대. 알겠니? 오케이? This is why. 이게 뭐다? Why? This is why.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이유다. 이것이 이유다. 해놨잖아. 제끼고 어떤 이유인데? Movies, 영화, books and music, 책들 그리고 음악들이 어떤 trigger emotion, 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이 are easily 쉽게 기억되는 이유래요. 됐나요? 오케이? 뭐 더 가야겠죠? 자, best lessons. 최고의 레슨. 이 말 이해됐지? 네. 왜냐면 뭔가 내 감정이 좀 동요된 거는 되게 잘 기억하잖아, 더. 그래서 학습의 증진을 위해서는 감정을 이렇게 어느 정도 건들주는 게 좋대요. 최고의 수업은 in life or in a classroom. 삶이나 교실에서 할 수 있는 너를 웃게 만드는 최고의 수업은 만드는 거래. 너를 웃고 생각하고 울게 만드는 거래. 그래서 감정을 유발하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one of my high school teachers. 누가? 네,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 자, 그럼 이부터 지금 뭔 얘기라고 하는 거야? 예시. 그치, 여기까지 이제 개념적 설명을 하고 여기부터 지금 예시를 좀 던지는 거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뭐였대? 윗무. 삭제됐어, 선생님? 삭제했어요. 삭제했죠, 뭐를요? 모든 퍼니처. 가보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들을요? From the classroom. 교실로부터. 그리고 뭐였대? Taped. 아. Taped. 말 그대로 뭐다? Taped로 붙인 거죠? 뭐를? 작은 사각형. 사각형 dimension을요. 영역을요. 어디에? 바닥에. 근데 사각형 얘기 주어진 문장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지금 근데 사각형이 이게 먼저 등장한 거야? 여기서 먼저 등장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여기서 지금 뭐였어? 상상을 해봐. 사각형이 안 들려면 사각형을 먼저 뭐 해야 돼?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지금 만드는 과정이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 몇 번 되어 있는다는 거야? 3번은 될 수가 없겠죠? 그치? 사각형을 바닥에 그렸는데 어떤 사각형을 그렸대? Represented. 존재한 나타내는
뭘 나타내? The amount of space. 공간의 양. 공간의 양이래요. 근데 어떤 공간의 양에 노예. 한 노예가 노예에게 할당된 afforded on the ship 어디에서? 배에서 노예한테 할당된 공간의 양을 나타내는 그런 걸 그려줬대. 근데 어떤 배야? transporting 이동되는 운반하는 거죠. 이동시키고 있는 거죠. 누구를? 그들을요. 노예들을 말하는 거겠죠? 노예들을 운송해주고 있대요.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요. 그런 내분한 공간을 만들어줬대. 다음 넘어가서 볼까? We struggled. 우린 뭐 했대? 싸웠어요. 애썼죠. Make it through. 그것을 통해서. 자, make it through는 얘들아, make it. Make it 뜻이 뭐야? 맞아요. Make it. 해내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Through는 뭐지? 통하여. 그치, 뚫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역경을 헤쳐나가다 이런 말을 할 때 make it through를 많이 써요. 알겠어? 힘든 거를 우리가 뚫고 해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우리는 애써 때 해내려고 entire period 뭐를? 전체의 기간. 전체의 기간을 해내려고 했을 때 뭘 해내려고 했은 건데? 뭘 해내려고 했은 거? 좁게 앉는 거. 그치, 좁게 앉는 걸 해내려고 했을 때 그럼 좁게 앉았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정답은 뭐냐? 4번. 그치, 4번에서 즉 네모 만들어놓고 이 네모의 공간이 얘들아 우리가 배웠던 그 노예들이 주어졌던 공간이야 해놓고 그 수업 동안에 이제 애들은 다 거기 이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놓고 애들은 애썼죠? 그 전체 기간이 들어올려. 그리고 궁금해했겠죠? 어떻게 노예들이 있을 수 있었는지요? 그런 작은 공간이에요. 몇 달 동안. 그럼 뭐가 유발이 되겠어? 아 노예들이라는 게 진짜 힘들었겠구나. 여기서 몇 달을 버텼다고? 이런 걸 할 거 아니야. 오케이? 경험으로 이제 감정을 유발시켜 준 거죠. 오케이? 그 다음 5번. My high school history teacher. 우리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야. 뭐를? 감정적 경험을요. 근데 어떤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준 건데? That I remember. 생생하게 기억하는. 내가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는 감정의 경험을 만들어주신 거야. 됐나요? 쉬웠어,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충분히 쉬웠습니다, 그쵸? 14점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계속. 자, 계속 3번도 끝내봅시다.